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레비스트로스의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시작합니다. 레비스트로스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도 가능하겠지만 예도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들레즈, 데리다, 락강, 그리고 미셸 푸코의 철학에서 구조주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구조주의에 대한 어떤 강좌를 그죠? 많이 열었었죠. 구조주의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도 강좌를 열었고, 그 다음에 또 수시르와 구조주의라는 제목으로 두 개의 강좌를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크 데리다, 락강, 들레즈, 폴 리케르, 미셸 푸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의 철학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 구조주의에 대한 설명을 또 간접적으로 많이 했었었죠. 그런데 예도가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작품을 개별적으로 다루었던 그러한 강좌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그죠? 정말 중요한 사상가가 바로 레비스트로스인데, 그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들이 후기 구조주의자로 분류되거든요, 여러분. 포스트 스트릭트럴리즘에 후기 구조주의라고 하는 호칭이 붙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게 바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때문에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 이런 것들이 물론 용어적으로 우리는 다르게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에 모더니즘에 대한 해석자들로 포스트 모더니스트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구조주의에 대한 해체적 방법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구조주의를 수용하고 비판한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거대한 포스트 모더니스트들, 그죠? 물론 미셸 푸코는 자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을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또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그죠? 스트룩티랄리스메라고 하는 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부터 우리는 이들을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그죠? 호칭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이 점에서 레비스트로스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될 장들이고, 그죠? 물론 오늘날 바디우와 아감벤과 그 다음에 지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서는 또 다른, 아감벤을 제외하고 바디우와 지적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 구조주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오늘날의 인문학 에 대한 지형도를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에서 예도가, 그죠? 1년, 예도 TV 1년, 1주년을 맞이하여 레비스트로스에 대한 사유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방대한 레비스트로스의 그 사유에서 중요한 작품이 뭐가 있겠어? 55년에 나온 트리스테 트로피크라고 하는 슬픈 열대, 그의 박사학위 논문, 49년도 친족의 근본구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62년도에 나온 라퐁세 소바조라고 하는 야생의 사고죠. 영어는 The Savage Mind로 번역이 됐어. 뭔가 좀, 그죠? 이 마인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차라리 The Savage Sort 정도로 번역했으면 훨씬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른 작품,
64년부터 71년도까지 나타난 아메리칸 인디언에 대한 그러한 문화 분석을 통하여 전개되었던 네 개의 신화론. 뭐죠? 1권이 제목이 날 것과 익힌 것. 두 번째가 꿀. 여러분 꿀 알죠? 꿀. 꿀에서 재까지. 세 번째가 식탁 예절의 기원에 대한 것. 네 번째가 발가벗은 인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93년도에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 나온 레가르테 에쿠테 리얼이라고 하는. 보라. 들으라. 그 다음에 읽어라 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말기에 나온 작품이죠. 이런 것들을 위주로 예도가 강좌를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죠? 레비스트로스. 글을 상당히 어렵게 쓰고, 사실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자들한테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시인이라는 욕을 먹기도 하고, 네가 무슨 인류학자냐? 너는 시인이다, 시인. 인류학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레이저 경이죠, 여러분. 경험론 쪽에서 발전을 했어. 여러분도 오늘날은 기어치의 문화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 까치글방에서 번역됐죠. 이런 자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황금가지 프레이저 경부터 시작해서 폴란드계 사람인데 영국에서 활동했던 말리노프스키. 이런 자들의 인류학적 계보를 따라가는, 특히 성서 인류학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던 영국 학자 에드먼드 리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레비스트로스를 시인으로 봅니다. 시인. 네가 뭔 인류학자냐? 이 뭐 오만 인문학적인 것들을 다 끌어들여 갖고, 인류학을 이야기하는 너의 이론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인류학자들이 경험론적 관점에서, 인류학자에게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인류학자는 그 당시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특정 원주민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 가서 직접 살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언어로 소통을 하고 그 문화의 구조들을 연구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경험론적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레비스트로스는 물론 그가 30년대에 프랑스에서 브라질에 세운 상파울루 대학교 교수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물론 브라질 원주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가 55년도에 슬픈 열대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을 출간하게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정통 인류학자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오랫동안 이들과 살지 않고 그 관찰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족하다는 거야. 레비스트로스가 겨우 6개월이나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면서 그 원주민들에 대한 삶에 대한 기록을 썼고, 무엇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오만 문학가와 철학자와 음악뿐만 아니라 예술의 모든 분야들을 다 끌어와 갖고 글을 쓰는 그의 방식. 그래서 인류학의 이러한 경험적 관찰에 의한 학문적 과학으로서의 앙트로폴로지를 레비스트로스가 위반했고, 그 이론들은 크게 뭔가 시인으로서 그리고 철학자로서 그 사상가로서의 어떤 업적은
인정받을지 모르지만은 인류학적 연구로서는 뭔가 부족한 게 많지 않는가라고 하는 반론을 엄청 많이 받은 학자가 또 레비스트로스였다. 이 설명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레비스트로스는 인류학자라기로 머물러 있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사회학자, 또 다른 말로는 철학자, 또 다른 말로는 미학자, 신화론의 연구가, 그런 이름으로 오히려, 그래서 프로이트의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그러한 정신분석가, 오만 이름을 다 붙일 수 있는 게 레비스트로스였다라는 거야, 여러분. 재밌죠? 이 비 오는 날, 얘도가 또 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목소리를 내니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러는데, 이게 레비스트로스. 여러분. 그러니까 정통 인류학자들의 라인에서는 특히 영국과 미국을 기점으로 하는 인류 정통 라인에 있었던 인류학계에서는 또 다른 반론을 제기당하고 있는 게 바로 레비스트로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얘도는 역시 철학자니까 이러한 인류학자들의 욕을 얻어먹는 이 레비스트로스가 마음에 듭니다. 오만 특히 여러분 독특하죠. 사르트르와 메를로 뽕띠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이데거가 후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관계가 그죠? 레비스트로스한테서는 사르트르와 메를로 뽕띠 사이에서 라뽕세 소바조라는 작품을 누구한테 바치는지 알아 여러분? 누구한테 바치는지 알아? 메를로 뽕띠한테 바친다고. 그런데 메를로 뽕띠도 막스주의자고 사르트르도 막스주의자야. 그런데 자기는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이미 슬픈 열대에서 자기는 지질학과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과 그 다음에 마르크스주의 이 세 개에 근거하여 자기의 사유는 전개되어 나간다라고 이미 선포했고요. 곳곳에서 프로이트와 칼 융의 영향이 나타나며 엄청나게 많은 특히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그 다음에 쭈얼 푸시코 파톨로기 델 알탁스 레벤스 이게 뭐예요? 프로이트가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이라고 하는 작품을 꿈의 해석과 함께 나란히 놓는데 꿈의 해석을 뭐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게 정신병리학에 관하여 여러분 이러한 읽기가 구조주의 철학자였던 인류학자였던 레비스트로스의 작품에도 나타나 그러니까 신화론의 네 개의 작품을 하나로 축약한 것이 야생의 사고였어요. 물론 그 아메리칸 인디언의 그 사고를 그대로 옮긴 건 아니지만 그러한 축약판이에요. 그래서 야생의 사고는 사르트르와의 논쟁, 뭐 프루스트, 그 다음에 또 오만 의문론의 대가 야콥슨의 이론, 그 다음에 소시르의 랑그와 빠로를 적용한 그 모든 것들 특히 야콥슨과의 만남은 탁월한 전환점을 이루었어 역시 2차 세계대전 때에 상파울루 대학에서 돌아와서 현지 답사를 마치고 군복무를 끝내고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는 미국의 신사회연구원으로 초대돼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야콥슨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소시르의 랑그와 파롤의 언어학뿐만 아니라 그죠? 특히 야콥슨의 의문론에 대한 기준도
받아들이게 돼. 그러나 이러한 언어학은 레비스트로스한테서는 누구로 승화되어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크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여러분. 루소의 문화 자연 경계 안에, 경계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루소의 언어관에 근거하여, 그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그 언어가 어떻게 인간과 작동하는지를 이미 루소의 자연관에 근거하여 설명해 놓고 있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설명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제 레비스트로스의 근원적인 사유로 들어갑니다. 개별적인 사유는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레비스트로스의 사유, 신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게 레비스트로스였어요. 레비스트로스는 초년기에 특히 오기스트 꽁트와 디르켐, 그 다음에 모스, 이런 사회학자들의 실증주의의 책들을 미리 읽고 있었어요. 이해가 돼요? 미리 읽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소시르의 언어론이라든지, 로만 야콥슨의 의문론, 또 루소의 언어학적 관점, 문화와 자연의 경계에서 인간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 기원론, 이런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자신의 작품 속에 적용시키기 시작하는데, 특히 인류학의 주제는 뭐야, 여러분? 인간의 기원에 있어서 지금의 역사적 발전과 상관없이, 통시적인 관점과 상관없이, 인간의 토대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적인 기반을 토대로 할 수 있는 무의식적 장치가, 집단 무의식이 인류의 근원 속에, 모든 인류 속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인간의 무의식적 보편적 선음이 모든 문화 속에 숨겨져 있으며, 이러한 문화 속에 역사적 발전의 정점에 서 있는 서구 인간들을 연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문화의 발달의 정점에 서 있지 않는 원시인들의 어떤 그러한 삶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인간 공동의 그러한 공시적 선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바로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그러한 업적이었어. 그래서 그는 친족 구조라든지, 또 뭐죠? 종교의 기원에서 특히 그 누구야? 프로이트의 종교의 기원과 토템과 타부, 토템 운트 타부라고 하는 그 작품을 깊이 있게 읽었겠죠. 그죠? 그런 영향들이 작품들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신화에서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이름 붙이는 거. 동물에게 여러분 이름 붙이잖아. 신화학 2권에서 나타나는 게 개와, 그죠? 개와 그 다음에 또 새에 이름 붙이는 건데, 새는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종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개는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런 이름 붙이기가 어떻게 하여 나타났으며 문화 속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종차적으로 볼 때 개에 이름 붙이는 건 한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에 이름 붙이는 거는 뭐 은유적으로, 연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사적, 개사적을 그런데 적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꿀과 담배를 대비시켜서 꿀을 먹기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데, 그 불은 벌을 쫓아내고, 인간이 문화 속으로 꿀을 갖고 와서, 그죠? 그 꿀을 먹기 위하여,
그 불을 벌을 쫓기 위하여 사용하는 반면에 담배는 그 불을 음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갖고 온다. 뭐 독특한 이론들이야. 그래서 미톨로지가 아니라 미톨로지크예요, 여러분. 어? 신화론이라고 번역되지만은 신화논리학이라고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야생의 사고도 논리예요, 논리. 로직이야, 로지크. 논리는 뭐예요? 문명이 발달한 문명인들의 사고와 야만인들의 사고가 다른 게 뭐냐? 야만인들은 사물에 대한 논리를 펼치는 대신에 문명인들은 수학적 공식과 수학을 이용하여 추상적 논리를 발전시킨 그 차이뿐이지 이 두 개는 사르트르나 사르트르를 위시로 하여서 이성중심적인 철학을 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인들은 전논리적인 인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 신화라든지 친족의 구조라든지 종교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인류 보편에 적용될 수 있는 이성 이전의 무의식적 구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모든 신화 속에는 왜 동물과 인간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신과 인간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왜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또 특정한 금기를 위반하는 그러한 타부가 어디에서나 나타나며 어디에서나 근친상간이 있고 그 근친상간을 금기로 매기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신화는 결코 실증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역사에 대한 거짓이 아니라 인간의 원형을 밝혀줄 수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 레비스토로스가 성서 해석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이 볼 때는 신화는 거짓말이야, 그죠? 신화는 거짓된 거라고. 거짓말이고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 사실이라는 거. 사실은 신화는 사실 연대기적이고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오늘날의 역사학에서 말하는 연대기적 시간과 공간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거든요. 성서에서도 그렇잖아. 기원을 밝히고. 뭐 이것만 그래? 이것만 그래요, 여러분. 욕심에 의하여 인간이 멸망하는 이야기라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게 되면 보복을 하게 된다든지, 여러분. 그리고 금기를 넘어선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든지. 근친상간에 금기가 왜 나타나며 거기에는 언제나 여자를 교환하는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자를 교환하는 이야기는 왜 신화에는 없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구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조는 언제나 이양대립적이야, 여러분. 이양대립이 뭐예요? 두 개의 반대되는 어떤 항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거야. 여자와 남자, 동물과 인간, 피와 그 다음에 물을 통한 피의 정화, 그 다음에 꿀과 담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름을 부여하는, 동물의 이름을 부여하는 인간. 성서에도 나오잖아, 여러분. 모든 신화 속에서 그런 것들이 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 그리고 요리를 한다는 거는 문화에서 왜 야생의 것을 날 것을 익혀서 먹게 되었을까? 그래서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는 요리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근친상간이 친족 구조에서 중요한
문화적 경계, 자연과 문화의 경계였다라고 한다면, 어? 요리는, 어? 특히 먹는 거에 있어서, 인간은 이 요리가, 요리를 하게 되면서 동물과 자기를 구별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 이런 이항 대립을 통하여 문화의 구조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역사의 통시적 발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류학자들 역시 그래. 역사는 이러한 공시적인 기원에, 그죠? 기원에서 봤을 때 단지 그 문화의 특성에 따라서 서술하는 차이뿐이지 역사적 발전에 의하여 원시인들은 미개인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20세기를 사는 사람은 레비스트로스의 시대에 서구 중심의 그러한 인간들은 문명인이고, 그래서 문명인들은 논리적 사고를 가능할 수 있고 원시인들은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 코미디라는 거죠. 차이가 없고 원시인들 역시도 사물에 대한 논리를 펼칠 때 보면은 탁월한 논리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이성의 발달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그 이성을 형성해 왔던 토대가 있고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바로 무의식적 구조라는 거야, 여러분. 이 점에서 레비스트로스는 프로이트 융과 같이 갑니다. 과연 칼 마르크스의 사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거는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칼 마르크스의 1차 자료를 안 읽은 자들은 레비스트로스가 어느 관점에서 마르크스적 사고를 펼치고 있느냐, 참 지랄병하고 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칼 마르크스는 그의 유물론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그러한 정신의 발달은 언제나 그 시대의 노동에 의한 노동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모순과 그 두 가지의 일치를 통하여 한 시대를 결정한다라고 봤을 때 이 노동은 언제나 자연에게 가까이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문명 발전을 헤겔의 정신현상학으로 돌릴 수 있다면, 마르크스는 거기에 대항하여 그러한 정신의 발전은 언제나 자연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인간의 노동, 아르바이트에 의하여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물론적인 주장을 할 때에 그 자연과 문화의 경계선을 언제나 지향했다라는 점에서 레비스트로스는 마르크스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게 레비스트로스가 마르크스주의자가 될 수 없는 게 뭐야? 주체적 혁명을 통하여 주체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주체는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그 구조는 무의식적 집단 무의식이에요. 인류의 태고적부터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형식이야. 이해가 돼? 이런 구조주의적 관점은 마르크스의 주체를 통하여 혁명을 일으키는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영향은 마르크스적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과 문화의 경계에서 이 자연을 노동을 통하여 자연을 직접 다루는 이 인간의 문화적 지향점, 출발점을 최초로 지향하면서 마르크스가 자기의 역사적 유물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라는 거, 이 점은 역시 레비스트로스는 마르크스주의자였다는 거, 이해가 되죠? 이 부분은 상당히 예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겁니다. 그런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이해가 돼요? 부르주아를 까고 그래서 막 혁명을 일으켜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의 문제를 막 다 깨부수고 이게 아니라 지금의 정신의 발전은 언제나 인류의 토대가 되었던 자연을 직접 다루는 원시인의 그러한 삶의 구조에 토대를 두고 있다라는, 그래서 자연주의를 정신주의에 대비시켜서 자연주의를, 그죠? 순수한 자연주의는 물론 아니겠죠. 문화와 자연의 출발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라는 이 점에서 정신문화의 발전을 비판할 수 있는 토대를 누구야? 슬픈 열대에서부터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레비스트로스가. 이 점에서 레비스트로스가 자기는 지질학자요, 정신분석자요, 마르크스주의자라는 거. 사르트르 역시도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여러분. 잘 나가고 있는데 야생의 사고에서 딱 한 장을 떼내서 잃어버린 시간을 다루기 전장 8장인가 9장인가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9장 거기에서 얼마나 이 이성의 변증법적 비판, 단 한 가지, 원시인들은 전 논리적인 사고를 안다, 이 말을 괜히 해갖고 거기에서 사르트르는 서구 문명의 그러한 반윤리적인 서구 문명의 우월감을 표시하는 철학자다, 문학가다, 이런 비판을 사르트르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는 거야. 거기에는 헤겔도 들어가죠, 당연히. 논조가 약합니다. 오늘날 구조주의는 무너졌지만 제가 볼 때 그거를 구조주의가 이겼다 이런 말할 수 있나요? 사르트르가 그래 우스운 학자가 아니죠. 실존주의가 구조주의에 의하여 풍미를 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 다시 살고 있잖아,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야, 그죠? 그러니까 사르트르 입장에서는 뭐예요? 마르크스주의를 이야기하고 그 이성에 대한 비판을 니 못지않게 한 게 나라는 거야. 그런데 그 역사의 발전에 있어서 그 전논리적이라는 거는 사르트르의 말이 맞아요. 원시인들의 그 추상적인 사고는 야생의 사고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추상적 사고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것을 레비스트로스는 뭐야? 현대인들이 원시인보다 훨씬 더 지성적이고 수준이 높다라는 걸로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 중심주의를 까는 위대한 원시 이 인류에 대한 어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인류의 인간성을 옹호하는 그러한 철학자로 레비스트로스가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죠, 이거는. 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야. 과연 그런 구조가 있냐? 레비스트로스가 말하는 이원 이항 대립에서 적용되는 그 구조가 과연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적용될 수 있느냐? 개와 새에게 이름 붙이는 이야기에서 프랑스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영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드먼드 리치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해가 돼? 곧바로 그 분석 이항 대립이 영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이항 대립에 대한 새와 말과 경주마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신화학, 신화논리학 2권에 나타나는 설명들은 어느 누구도 영국인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미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레비스트로스가 그런 모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조가
인간의 보편적인 인식에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그 인식은 그 문화의 기원이 되는 원시인들의 논리학 안에서부터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칼 융 못지않게 프로이트 못지않게 인류 문화 안에는 지금의 문화의 발전을 결정하는 무의식적 요소들이 있다는 거야. 슈트리키아뿐만 아니라 앙트로폴로지, 슈트리키랄레, 그뿐만 아니라 슈트리키랄리스메 구조주의라고 하는 말을 붙일 정도로 그런 구조가 인류 문화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왜 여성을 차지하려고 하고 여성을 바꾸는 것들이 사회 문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었고 프로이트는 토템과 타부에서 왜 그러한 여성을 차지하고 거기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를 상징하는 토템을 상정해서 그 동물은 죽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종교의 기원으로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칼 융과 프로이트와 이런 레비스트로스의 정신분석적인 분석에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 그게 프로이트의 가설이 다 맞다가 아니라 그런 가설들이 를 종교의 기원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업적이 있는 거야. 학문적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그죠? 그러나 그런 이항 대립적인 해석이 과연 모든 문화를 통틀어서 다 적용될 수 있느냐? 로마 신화, 스칸디나비아 신화, 인도 신화, 중국 신화, 그 다음에 인디언들의 신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호주, 그 작은 파피아 뉴기니, 그 모든 세계, 아프리카의 이슬람의 그 모든 문화에 동일하게 그런 구조를 적용시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항대립적 해석으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밝혀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맞지 않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폴 리케르와 레비스트로스의 논쟁은요, 사르트르의 이성적 발전에 대한 부분을 레비스트로스가 비판하는 그 논쟁에 우리는 대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화의 구조를 갖고는 도무지 그들의 오늘날의 삶을 도무지 해석하는 데는 맞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신화에 대한 거부를 통하여 자기 민족의 역사성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야훼와 함께 했던 그 역사 구성이 훨씬 더 그들에게 맞는 문화 분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신화의 구조가 모든 문화 속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일 수 있다. 데리다 역시도 그런 구조가 시간이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구조가 과연 역사에 대한 시간에 없이 통시 없이 공시가 열려질 수 있을까? 그리고 알티세르는 좀 다르죠. 미셸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이 탁월한 어떤 그런 분석인데 니체와 그 다음에 뭐죠? 니체의 문화 분석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 개념을 탁월하게 결합시켜서 고고학으로 갖고 간 거예요. 어? 왜? 그런 분석인데, 미셸 푸코의 그러한 적용들이 과연 레비스트로스 안에서 그 구조가 변형되지 않고 바로 그런 구조가 오늘날의 역사를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역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왜곡과 억압이 존재했는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미셸 푸코는 초기에서는 레비스트로스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학자였어요. 그죠? 나중에 자기가 구조주의자라는 것도 거부했거든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알티세르도 마르크스 구조주의자로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죠. 또 한 가지 질 둘레지는 그 구조를 변형하고 창조적 구조로 바꿔서 사용하죠. 이런 구조는 후기 구조주의자들한테서는 전부 다가 비판적으로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폴 리케르는 당연히 애초부터 자기의 철학을 이러한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에 대한 반대적 논문으로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죠? 바디유와 지젝은 오늘날 또 다르게 나가는 거죠. 구조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 구조가 문화, 역사 분석을 통하여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에 대한 어떤 레비스트로스의 분석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노를 했지만 그럼에도 레비스트로스가 인간의 오늘날의 이성은 이러한 사회 보편적 사회 구조 안에 놓여 있는 문화의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것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런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의 인식이 문화를 창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맞죠? 폴 베를랭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물론 레비스트로스와 관계된 이야기지만 폴 베를랭이라는 사람이 색깔은 없고 뭐만 있다 그래? 색깔에 대한 뉘앙스만 있다 그래. 여러분 색은 자연세계 안에는 인간의 인식과 같이 분절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 인식을 할 때에 항상 이항 대립적으로 그 사태를 분리하면서 인간의 두뇌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이 이항 대립은 디지털 세계의 그러한 인간 두뇌와도 일치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검은색과 흰색을 배치하고 그죠? 예를 들면 검은색과 흰색은 뭐겠어? 음식 요리로 들어오면은 날것과 익힌 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항 대립적인 걸 빨간색과 흰색과 검은색을 놓고 인간은 뭘 생각해? 아, 중간에 요걸 합치면 회색이 되겠다. 이런 이항 대립적 사고. 여러분. 그리고 뭐야? 요리를 해서 날 것과 익힌 것. 그다음에 또 뭐야? 피와 물을 통해서 정화 의식을 하고 또 그 음식 문화가 또한 성관계와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문화적 특징들, 여러분 어디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문화 속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음식 문화법은 음악 청각적 소리 이미지가 어떻게 정적과 연관하여 소리는 언제나 조용함과 이항대립을 일으키잖아. 왜 모든 신화 속에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성서에 예수가 재림할 때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재림을 축복하고 그 재림을 알리는 것일까? 왜 이 소리가 모든 신화의 어떤 작업 속에 나타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은 냄새와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뭐죠?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코로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인간의 각각의 감각기관, 그리고 귀로 듣는 소리의 음량에 따라서 특정 문화를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은 원시인들의 사물에 대한 분석 안에서, 그들의 논리학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나무들을 분류한다든지 원시인들의 분류 체계가 야생에 사고 신화학 내공 곳곳에서 다 나타나잖아. 분류 체계 정말 논리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신화에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 논리는 이항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항 대립은 하나의 체계를 만드는 거야. 이 체계가 인류의 무의식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성의 발전을 이야기했던 서구 중심의 그러한 역사 철학적 사고는 너무나 오만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니네들의 사고인 거지. 오히려 원시인들의 이러한 분류 체계가 니네들이 생각하는 추상적 논리학 못지않게 원시인들이 니네들보다 덜 논리적인 게 아니라는 거.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무의식적 원형으로서 이런 가치들에 대한, 이런 신화 분석, 이런 친족 관계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근원적인 의미들.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형성하기 전에 언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동물들의 소리와 인간의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왜 신화 속에서는 언어로 신들과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 것을 익혀서 먹었는데 구워 먹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삶아 먹는 것과 구워 먹는 것의 차이는 뭘까? 왜 음식 문화에서 국이라는 게 존재할까?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왜 인간은 특정 대상, 동물이라든지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을 숭배할까? 토테미즘에서와 같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인간과 동물과 신과 또한 그런 것의 차이를 처음부터 이러한 우월감을 인간은 동물에 대하여 갖고 있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레비스트로스는 이항 대립이라는 무기로 갖고 가서 우리 인간의, 오늘날의 인간뿐만 아니라 원시인들의 인간 속에서도 이러한 이항 대립적 체계를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진 문화가 있고 더 낮은 가치를 가진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공시적으로 특정 문화에는 요런 것들이 중점이 돼서 분석이 됐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요런 것이 중점이 되어 분석이 되었던 것처럼 차이가 없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갖고 와서 자연과 문화의 경계가 갈라졌던
사단의 지점까지 사유를 밀어붙여서 신화 속에서 그러한 자기의 이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다 끌어 모아서, 그죠? 거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레비스트로스의 사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죠, 여러분? 그 교훈이 뭐야? 역사는 신화와, 이미 레비스토로스의 사유 속에 이미 포스트 모던적 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역사의 발전에 의해서 구성된 게 아니라, 모든 시간적 발전을 초월하여 인류의 역사, 역사의 출발점 속에 존재하는 아프리오리, 선험이 있었다. 이 점에서는 칸트랑 같이 갑니다. 선험. 그 선험은, 선험이 바로 인간의 구조로서 지금의 발전을 결정하고 있는 요소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류의 욕망과, 인류의 욕망은 뭐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 모든 욕망의 토대를 두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인간의 토대를 형성하는 모든 신화 속에, 미톨로지 속에 들어 있었고, 이것은 바로 논리로서 우리는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야생의 사고 앞에 무슨 야생 꽃 같은 거를 그려놨잖아요. 그 책에, 레비스트로스. 그 사고는 뭐야, 여러분? 바로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화적 우월감을 가진 자들에게 엄청난, 그걸 뭐라 그래? 그거는 종교적인 언어인데, 엄청난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니네들이 말하는 그 우월, 민족중심주의적, 그리고 이성중심주의적, 그 다음에 또, 니체가 이미 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 도덕의 계보학에서도, 금발머리를 가진 자들의 우월성, 민족적 우월주의, 이걸 통하여 전쟁을 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레비스트로스의 이 목소리는, 인류에 대한 그러한 사랑으로서, 그죠? 엄청나게 큰 상들을 곳곳에서 다 받았던 건 바로 이러한 차이를, 그죠? 없애고, 그 차이를 인간의 기원에, 맞추어서 통시적 사유를 공시적 사유로 갖고 감으로써, 인류에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성하는 역사의 다름이, 그죠? 인정돼야 되고, 그 다름은 공시적으로 갈 때는 동일한 구조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레비스트로스가, 우리의 사상사에 보여주었던 그런 업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도가 이러한 레비스트로스의 인문학적, 철학적, 그 다음에 영역에서, 왜 이러한 구조주의가 혁명적인 것을 갖고 있었는지, 그죠? 그것은 바로 문화의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그죠? 인간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역사의 원형을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은 종교의 기원과, 종교의 기원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화들을 다룬다라는 아주 중요한, 초점이었겠죠. 그래서 레비스트로스 이후의 신화는 인류의 보고로서 간주되어야 되지, 거짓된 이야기나 불필요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실용적이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현대의 삶을 조건짓는 선험으로서 간주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대한민국의 신화라든지 다양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시고, 아,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망과 문화와 자연의 경계에서 인간들이 사물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했으며, 어떻게 하여 이러한 정결의식들이 나타났고, 종교의 첫 출발점은 무엇이었고, 언어는 왜 동물들이 노래하는 것과 인간의 언어가 다른 역할을 했으며, 또 이러한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지금 인간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이런 역사의 발전을 구조주의를 통하여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식적 삶도 상당히 많이 지평이 넓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구조주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이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사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얘도는 아마, 다음 시간에 레비스트로스의 친족 구조를 할지, 신화 구조를 할지, 아니면 슬픈 열대, 또 야생의 사고,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미학 시간을 또 따로 빼서, 레비스트로스의 사유로 이제 개별적으로 깊이 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첫 강좌였는데 재밌었죠? 레비스트로스의 이러한 다양한 사유들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얘도는 물러갑니다. 추스.